재미있고 유익한 임의용의 역사, 그리스 로마 시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의 조각상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서적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실제로 그리스의 조각상들을 봤을 때 남자들은 그 시대에 머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수염과 머리카락이요. 어떻게 보면은 수염도 머리카락만큼 모양을 예쁘게 잘 내기도 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 컬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금속 파이프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상중에는 머리를 짧게 잘랐으며 노인과 노예는 단발의 디자인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신부들은 결혼식 날에 본인의 머리를 잘라서 진실과 겸손의 의미로 여신께 복납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의 여성들은 본인의 머리 컬러가 금발일 경우에 신의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런 금발에 컬까지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그 노란색 꽃이나 잿물에 머리를 감고서 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루 온종일 앉아있는 경우도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 시대에 선크림이 없었을 텐데 피부 안 타슬라나? 자, 그럼 로마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로마 시대에 이발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공부하기 전까지는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 이발관에서 보통 상식적으로 수염 정리와 이 모발을 정돈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서는 이 이발관에서 사람들끼리 만나고 정보를 공유하고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공간으로 이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발관에서 수염과 이발 정돈을 안 했냐고요? 당연히 했죠. 수염과 모발 정돈은 물론 손톱과 발톱 그리고 구취 제거까지 이발관에서 한 번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시대 때에는 어떤 머리가 유행이었냐고요? 그리스 시대의 머리 스타일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짧고 곱슬거리는 머리를 좋아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눈에는 짧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 머리 스타일이 유행이었습니다. 이 제정시대에는 수염에 대한 디자인이 많이 유행되었고요. 이 남자 여자의 그런 염색된 가발 자체가 많이 성행되었습니다. 상류사회의 여성들은 금발을 좋아해서 황색으로 염색을 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색깔로 염색을 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그리스와 로마 시대 임의용 역사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은 4세기부터 15세기 중세시대에 대한 임의용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강역사